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키시고, 그 다음 기어 N까지만 도로 시작하니까. 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안전하면 기어 넣고 출발. 자, 제한속도 50km입니다. 자, 깜빡이 껐다가 3초 뒤에 우회전 깜빡이 킵니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키고 150m 우회전 나왔으니까. 자, 앞에 적색점멸은 여기 보행사업 우회전하고 상관없어요. 일상지 의무 없습니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고, 사람이 있으면 근데 정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좌우 안전 확인하고, 사람 뛰면 실격되니까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좌측 깜빡이 키고 속도 올리면서 왼쪽 보고, 우측 깜빡이 안 꺼지게 주의하시고요. 깜빡이 들어왔으면 꺼주시고. 자, 이건 제한속도 50km 구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전에 여기 제한속도 몇 km 구간인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속도 표지판이 따로 없습니다. 50km 구간이면 61km의 실격, 40km 구간이면 51km의 실격입니다. 지금 저는 50km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500m 좌회전. 300m 앞 좌회전. 자, 좌회전 살펴보이죠? 자, 1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앞차의 뒷바퀴가 보이게 정지. 멈추면 중립.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앞차 브레이크 등 꺼지는 거 보고 기어 넣으십시오. 자, 이제 기어 넣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1차 들어와서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제한속도 60km 구간 30m를 진행하시고, 자,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그러면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자, 오른쪽 보고. 아, 저 불법 충차 있네요. 깜빡이 끄시고. 불법 충차 없으면 오른쪽 옮기면 좋은데 지금 불법 충차가 있어요. 옮기지 마시고 500m 우회전. 이렇게 멀리 보셔가지고 불법 충차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300m 앞 우회전.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여기는 진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들어가세요. 자, 오른쪽 보시고. 약 150m 앞.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빨간불에 한번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초록불이네. 정지할 필요 없네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건네는 사람 없죠? 없으면 진행하는 50km 구간입니다. 건네는 사람 없으면 천천히. 만약에 건네는 사람 있으면 정지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여기 속도 표지판이 따로 없어요. 제한속도 몇 km 구간인지 시험 전에 꼭 체크하십시오. 50km 구간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횡단보도 앞에 건너는 사람 없죠? 네, 이제. 자, 황색 전멸. 자, 앞에 차 정차했네.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해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여기서 거리가 짧으니까 여기 지나서 진로 변경하겠습니다. 앞에 멈추면 중립. 저기 표지판 50km 있네요. 네, 50km 구간입니다. 네.
돌자마자 표지판이 딱 보이면 좋은데 표지판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시험 전에 내가 주행하고 하고자 하는 코스의 도로가 몇 킬로 간인지 정확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채점기에서 멘트는 나옵니다.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미리 깜빡이 켜고요. 30m 진행하면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들어왔으면 끄시고. 자, 6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앞에 전방에 시내버스 정지했네요. 저런 거 기다려도 됩니다. 금방 움직이니까 굳이 무리하게 왼쪽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500m 회전교차에서 12시 직진 방향. 지금 횡단보도도 일상적이면 없고요. 네, 300m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직진 방향. 여기서도 마찬가지 회전교차 진입할 때 좌측 깜빡이, 불법 주차 있네요. 깜빡이 미리 켜시고. 도로가 또 없어지네요. 예, 굳이 옮길 필요 없는데.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뒤차가 양보해주네요. 예, 깜빡이 끄고. 저처럼 비상 깜빡이 킬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예, 좌측 깜빡이 켜시고. 회전하는 차가 없어. 회전하는 차 없죠. 예,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빠져나갑니다. 지하차도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헷갈리니까 지하차 들어가지 마시고. 자, 합류 구간 조심하시고, 왼쪽. 여기도 제한 속도 표지판이 없어요. 60km 구간인지 50km 구간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도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60km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합시오. 그러면 50km 이상으로 15초 중에 5초만 유지해 주십시오.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깜빡이 끄시고. 300m 좌회전. 항상 진로 변경은 30m 가서 진로 변경 하셔야지 감점 없습니다. 자, 150m 좌측 깜빡이 켜시고. 차가 많죠? 네. 신호가 바뀔 가능성이 크겠죠? 네, 주의하면서. 여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지금도 약간 딜레마 존에 약간 걸렸는데, 네, 실격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급정지해가지고 뒤에서 사과도 실격되니까,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50km 구간, 네, 61km에 실격되니까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100m 앞에서 제한속도 30k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1km에 바로 실격되니까 속도 충분히 줄이십시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항색전멸이죠. 항색전멸은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꼭 시험 보시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항색전멸은 서행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리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있긴 있어요. 항색전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km 해제, 이제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km 안 남게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지수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위치는 없습니다. 50km 구간에서는 40 이상으로, 60km 구간에서는 50km 이상으로 지수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Y자형 교차로인데요. 좌회전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이것도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좌측 직진 같은 좌회전 같은 직진이면 깜빡이 켤 필요 없는 거예요. 횡단보도 사람 없죠. 일상적인 거 없고요. 우선은 좌측 깜빡이 켜는 걸로 할게요. 깜빡이 바로 켜시고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약 100m 앞 시험을 중무합니다. 자, 종료 멘트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 좌우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좌우 확인하면서 앞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멈추면 정지,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깜빡이 끄시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